제가 이제 제 시간을 좀 빨리 시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애자일 소사이어티 대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창의적 제품 개발과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애자일 방법론을 보통 이제 점진적 개발 방법 정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 테크닉 그런 어떤 개발 테크닉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사실 이제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애자일 방법론에는 우리가 창의적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제반 어떤 프랙티스들,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애자일 방법론을 한번 활용하시면 지금 현재 애자일 방법론을 활용하시는 팀도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활용하시는 조직도 좀 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창의적인 제품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애자일 방법론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요거를 어떤 창의성, 어떻게 창의적 제품 개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계획, 스프린트 계획, 데일리 스크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창의적 제품 개발하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애자일에 대해서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신가요? 혹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프로세스, 피플, 그 다음에 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세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세스, 피플, 돈.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아마 사람, 피플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80%가 얘기하세요. 가끔 가다가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나왔던 이 소프트웨어 방법론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나요? 프로세스에 포커스하고 있나요? 피플에 포커스하고 있나요? 다 기존에 나왔던 뭐 구조적이나 뭐 객체 지향이나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CMMI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프로세스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방법론이 사실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애자일은 사실 프로세스에 포커스한 게 아니라 사람에 포커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방법론과는 다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럼 창의적 제품 개발을 환경,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헌적인 제가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창의성 전문가들이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애자일 개발이 가져가는 특징,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을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도입하는 게 좋은지, 실제 오늘은 좀 약간 그 하이레벨 수준에서 사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지난번 이런 세미나, 테크니컬 세미나 때 좀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전좀 개론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좀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요즘에 어떤 뭐 회사를 가든 간에 다 창의적 제품 개발하라고 다 얘기하죠. 경영진. 어떤 경영진도 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일하는 방식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일하는 방식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창의적 제품 만들려고 해요. 그거 갑자기 만들어지나요? 그런 환경이 전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 우리가 일하는 거고 진짜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창의적 제품 개발이 어디서 쏙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창의적 제품 개발이 환경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필요하다고? 휴식이요. 네. 그렇죠. 뭔가 여유죠, 여유. 휴식이라기보다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이 또 한 번. 네, 아마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아마 여러 얘기를 하실 거예요. 보통 나오는 얘기가 여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얘기해, 회자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창의적 제품 개발 환경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제가 몇 가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유명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의성 하면 사실 창조의 아이콘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흥적인 회의. 그래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무슨 일을 하고 질문을 하셨을 적에 상대방의 답변에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게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본사 아시죠? 애플이나 픽사의 본사 어떻게 되나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플의 본사입니다. 우주선 아니고. 자, 이게 어떤 철학이냐면은 이 각각의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좀 쉬 시간에 나와가지고 상고도 하면서 우연히 만난다 이거죠. 만나서 거기서 무작위적으로 대화하다가 거기서 창의성이 생긴다.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창의성 철학이 들어온 게 이 사실 건물 구조죠. 픽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아마벨 교수인데요. 창의성에 대해 대가죠. 이분은 이 창의성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있다. 그래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 기술, 그리고 내적 동기. 내적 동기죠. 야, 창의성, 네. 이렇게 하는 건 외적 동기죠. 스스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창의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제 아무리 그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창의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되는 거죠. 내적 동기를 하기 위한 환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연세대 경영대학원의 배성지 교수님, 이분도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학자인데, 이분은 창의성과 혁신은 재즈의 즉흥면적. 재즈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특별한 리더가 없어요. 그 다 구성원들이 다 리더예요.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즉흥적으로 같이 또 굉장히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팀이 유기적인 팀워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집단적 리더십을 가질 때 발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창의적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좀 더 구체화한 게 구체화한 게 뒤에 이제 여섯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창의성의 대가들이 정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이라는 것은 그 자기 스킬이 아니라 예서 프로그래머, 테스터, 디자이너, 자기들끼리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들끼리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이런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수평적인 조직.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의견이 조금 반영되거나 의사결정한다 그러면 창의성이 얘기해도 어차피 반영 안 될 거고 얘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 몰입. 몰입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드리지만 업무 몰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입이 됐을 적에 우리가 창의성도 나오고 사실 생각성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업무 수행의 자율성.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인정. 자,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칭찬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에 와서 그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때 창의성이 나옵니다. 실제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즐겁게 일할 때 훨씬 창의성이 50% 이상 올라갑니다.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피드백과 인정은 직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즐겁게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랙티스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료들 간의 건설적인 지원과 협력.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했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해. 그때 동료들이 예를 들어서 아, 나 이제 바꿔, 내 얘기 바꿔서 네가 알아서 이러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뭐 아이디어를 했을 적에
동료들이 아, 내일을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협력.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 일을 좀 미루면서 하는 또 협력이 이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어떤 협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원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코칭. 근데 여기서 코칭이라는 의미는 이제 팀원을, 직원을 격려하고 영상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코칭입니다.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사실 잠재력을 높일 수 있게끔 최대한 자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여유시간. 여유시간이 있어야죠. 맨날 똑같 이 일을 반복하다가는 사실 여유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진짜 창의적인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유시간입니다. 아이디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제품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다른 문제점 없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과 그 브레인스토밍이죠. 이런 것들을 아예 가져갑니다. 이런 식의 어떤 여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창의적 제품 개발을 위한 환경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애자일 개발의 특징과 아까 앞에 나온 환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 이 애자일 개발은 그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대화와 협력.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키워드예요, 사실.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여기서 이 프로젝트 구성원이라는 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고객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킬들이 있죠. 분석가, 테스트, 프로그래머, 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의 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자일에서 크로스 펑션한 팀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제 팀 구성들은 도시마다 물론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디자인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따로 있고, 테스트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견 형태로, 아니면 이제 그 소속은 이제 펑션 팀에 있으면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매트릭스 구조로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애자일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의 팀, 파견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아예 한 자리, 코어 오케이트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해도 그 내일을 연면한 사람을 좀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팀 책임을 일을 합니다. 협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팀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몰입을 우리 개발팀이 몰입을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입니다. 뭐 UI나 UX에 대한 변경들이 사실 개발 중에 흔히 많이 발생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팀의 상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품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애자일에서는 이거를 일정한 주기로 요구사항의 변경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딱 변경합니다. 가능하고 팀원들이 우리가 계획한 거를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개발팀이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면 팀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개발은 보통 이제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리더가 계획을 하고 할당을 해서 시키는 거를 이제 주로 하는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애자일에서는 팀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스스로 계획할 때 다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스스로 자기가 할 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뭐 과외 공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자일 개발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하는 그런 힘들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권한 위임 및 수평적 조직. 자, 요거는 이제 그 애자일 개발에서는 팀원들의 어떤 직급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 수평적 조직이에요. 물론 내부의 조직상에서 뭐 과장이랑 뭐 수석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일을 현장에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그 상위 관리자라기보다는 코치 역할입니다. 코치 팀을 지원해주는 수평적인 조직 구조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상위 관리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축구팀 있죠. 축구팀의 그 코치. 그래서 팀원, 그 축구원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상호협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 축구팀 보시면은 축구팀에 보면 이제 그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인데 우리 골을 넣으려고 하면 자기 역할만 하면 되잖아. 때로는 공격 때문에 수비수가 와서 같이 골을 넣고 그다음에 공격수도 수비가 위험하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연연하지 않고 지원해주는 그런 축구팀과 같은 그런 게 이제 애자일에서 얘기하는 상황 환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 나왔던 그 창의성을 지원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가요? 보시기에.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 조직. 팀은, 특히 이제 이,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굉장히 그, 우리 그 창의성 이런 쪽에 보면은 팀이 자기 조직화된 숫자의 창의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런 내용들은 어떤 창의성을 하기, 발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그 프랙티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애자일을 그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 애자일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입하는 이유가 뭐 회사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제품을 빨리 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빠르기 위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러 이렇게 문헌이나 사례들 보면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어떤 창의적인 제품 개발 지원해서 이 애자일을 채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애자일을 다 도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애자일이 최근 한 10년 더 됐죠? 애자일 뭐 태동하게 된 거는 한 15년 전인데 최근 한 10년 사이 애자일이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의 어떤 담론처럼. 요즘에 뭐 애자일 다 붙잖아요. 뭐 애자일 모델, 뭐 애자일 테스트, 뭐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뭐 다 이게 붙습니다. 기존에 나온 모든 그런 그 스킬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이 IT 비즈니스 환경의 좀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자, 과거보다 이 시장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확산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좀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프로젝트 일정이 점점 짧아집니다. 자, 그래서 대두된 게 타임 투 마켓, 애질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적기에 시장에 대응해야 되고 또 경쟁 업체가 움직이면 빠르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영의 화두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많은 기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능. 우리가 뭐 잔뜩 뭐 기능을 해서 뭐 이렇게 딱 시장에 내는데 아무도 안 봐요. 팔리지 않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그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기능이 나와야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밸류 오브 런 프로덕트, 진짜 가치가 있는 기능. 그러니까 많은 기능보다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 이런 게 제품에 담겨야지 밸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제품으로 또 안 돼요.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 개발이 추구하는 거는 뭐 그 품질이나 생산성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런 애질리티, 비즈니스 애질리티와 밸류 오브 프로덕트, 컨티뉴스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자 그럼 애자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냐?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전통적 프로젝트 관리의 어떤 목표를 보면요. 보통 이제 오리지널 스콥을 만족하고, 온타임, 그 다음에 버짓, 그 다음에 퀄리티, 이런 걸 만족하는, 특히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세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희생을 하죠. 그걸 마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우리 프로젝트 관리 목표라고 그러면은, 애자일에서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합니다. 즉 초기에 만약 6개월을 정했다 하면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 경쟁 제품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4개월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발팀은 거기에 적응해야죠. 자 4개월 내에 출시를 해야 돼. 그럼 왜 일반적인 우리가 개발하면서 컴플레인하죠. 어떻게 6개월 후에 땡겨주니 일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컴플레인 하지만은 우리가 애자일 개발하면은 당연한 걸로 이제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커스터머 밸류입니다. 즉 커스터는 비즈니스 밸류인데 우리가 오리지
자기가 속으로 있는 거를 개발을 했어. 근데 그 지능은 아무도 안 했어. 그거 안 팔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밸류 있는 그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스콥에 뭐 RFP라든지 적혀 있다고 그거 다 개발하는 거는 전혀 이 시장이나 커스터머 밸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자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주기, 그걸 이제 GM에서 스프린트라는 스프린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터레이션,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그 일정한 기간 주기마다 이 기능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초기에 물론 RFP라든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게 2, 3개월 지났을 때도 과연 이게 유효한 거냐. 이런 걸 계속 따집니다. 이터레이션 단위로. 그래가지고 이게 밸류가 없으면 이 기능을 개발하지 말아야겠네. 그 대신 새로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걸 개발하는 거죠. 그게 더 비즈니스 가치가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블한 프로덕트입니다. 자, 이거는 좀 확장성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이제 품질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설계나 뭐 테스팅 이런 품질을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제품이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유지보수도 결국은 이제 폐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6개월짜리 일정을 4개월로 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범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리소스는 제한이 뭐 결국 희생되는 거는 이제 품질이 있겠죠 사실. 그럼 이제 뭐 정신없이 바쁜 상태에서 그 범위를 섞어 넣으려면 내부에 뭔가가 희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애자일에서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물론 이제 품질을 너무 희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품질 수준은 그 제품의 어떤 그 릴리즈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히 다르네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릴리즈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는데 그 품질 기준을 만족하면서 출시했는 거죠. 그러니까 출시했는데 이거 뭐 버그가 많고 뭐 하면 뭐 리콜해야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비즈니스 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6개월이 4개월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일정 자체는 그냥 우리가 따릅니다. 왜냐면 적기 타임토켓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4개월을 줄였어요. 이건 전체 요구사항 중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보는 게 뭐냐. 이 우선순위를 잘 요구사항을 잘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나무에 비하자면은 줄기와 가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줄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가지 중에서 장가지는 우리가 다음 리니지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쳐내서 우선순위화해서 반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품질을 희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애자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은 하는 비즈니스 밸류. 그래서 기존에 단순하게 뭐 일정 만족하고 뭐 범위 만족하면 프로젝트 성공 이게 아니라 애자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밸류가 있어야죠. 한마디로 팔리거나 이 기능이 고객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일정 만족하고 그 스콥 만족하는 게 성공의 첫번째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적 개발과 애자일 개발이 되면은 이 개발팀의 마인드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통적 개발에서는 개발팀의 마인드가 제가 이제 여러 사이트를 가면 대부분 이런 컴플레인들이 있어요. 고객이나 현업 쪽에서 뭐라냐면 야, 우리가 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팀에 기대하는 게 좀 좋은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개발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저거 그때 개발해 줄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수동적이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가 이제 아마 유지보수를 하는 운영팀이나 아니면 개발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이나 아니면 기획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개발팀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애자일 개발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야, 우리 같이 고민해서 정말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 개념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올바른 기능을 찾는데 애자일에서 투자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개발팀에서 바쁘다 보니까 정말 올바른 요구사항을 찾는 거에 시간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근데 만들어보면 제자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의미 없는 거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지고. 근데 우리가 성공적인 제품 개발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요구사항을 찾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대로 못해서 실패하는, 개발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올바른 요구사항을 찾는 게 더 중요한데 개발하는 건 사실 대부분의 뭐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올바른 요구사항을
이상을 찾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안 씁니다. 그래서 애자의 개발에서는 이 기능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으려면 또 그냥 개발하면 되고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창의성이 같이 들어와야지 지속적인 어떤 혁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통적인 개발과 애자일 개발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 보면, 우리 전통적인 개발은, 물론 이제 조직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 프로젝트 초기에 분석을 좀 완벽하게 해서, 그때 이제 고객들 참여하죠. 거기서, 완벽하게 뭐 유지키스도 만들고, 뭐 클래스 다이어리도 만들고 해서 만듭니다. 그 계획을 쫙 짜죠. 그래서 이제 설계도 하고 구현하는데, 문제는 이제 구현 시간이 좀 어느 훈련부터는 훈련 나서는 변경이 이제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이 끝나고 볼 때쯤이면은 이때부터 뭐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는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설계하는 사람도 보통 따로 있고 구현하는 사람 따로 있고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문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문서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기 남겨놓고. 근데 이 문서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요. 문서로 의사전달하는 거는 실제 생각, 그 요구사항을 낸 사람이 5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말로 표현한 게 문서로 다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해원이 여기 참여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대치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 변경은 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많은 그 제작업들이 일어나죠. 앞에 분석 설계한 것들, 그 변경되면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있어서 애자일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프로젝트 기간을 스프린트라는 그 일정한 주기로 나눕니다. 여기서 스프린트라는 건 이제 타임박싱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타임박싱이라는 건 그 일정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뭐 2주면 2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타임라인하고 유사한데 그 프로젝트 딱 한 달 단위로 이제 스프린트를 나누면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신규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뽑아내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것들 뽑아서 전체 계획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릴리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상위 수준 계획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스프린트에서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겠다. 라는 정도의 상위 수준 계획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스프린트가 오면은 해당 스프린트에서 상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계획을 앞단에서 뭔가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은 에자일에서는 첫 단계에서는 러프한 계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상세 계획은 해당 단계 한 단입니다. 에자일에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변경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프로젝트에서 변경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단에 다양하면 이거 변경되면 의미가 없다고 낭비잖아요. 시간만 안 되는 거. 그래서 변동의 여지가 있거나 좀 나중에 아직 요구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뒤로 미룹니다. 미리 상세라 설계나 상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스프린트에서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 하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고객이나 현업이 전통적 개발에서는 보통 분석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죠. 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애자일 개발에서는 이 스프린트 단위로 스프린트 계획 시에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다 애자일 개발에서는 고객이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각 스프린트 계획, 다음에 리뷰.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그 고객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그 다음에 기획이선 기획, 그 다음에 프로그램, 테스터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펑션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이란 어떤 의미냐면 야, 고객이 이런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 그럼 이 기능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같이 보면 결국 이제 기대치를 이제 온라인 하는 거죠. 같이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그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이 기능이 필요하면 어떻게 구현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화면도 필요하면 뭐 스케치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나리오 이런 거냐. 그래서 문서에 적혀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더 토론을 통해서 구체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온라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2주나 한 달 있다가 구현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딱 보고서 우리가 아까 그 내가 얘기한 게 대충 되는데 야, 조금 그 버튼이나 화면이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수정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요구사항들이 몇대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반영해가지고 다음 스프린트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제 이 리뷰가 끝나면 뭔가 이제 그 변경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변경사항들을 새로운 스프린트가 시작할 때 여기에서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럼 변경사항들이 있고 기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럼 무슨 수준이 하는 거야? 다 반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 요구사항도 있고 변경. 우리가 제한된 일정과 있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선 순위까지 반영하는 게 애자일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여기서 반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변경을 일단 불허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하죠. 여기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급하게 해야 될 조건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팀원들이 돌입할 수 있게끔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형태가 이제 애자일 제가 짧게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고객이 좀 더 많이 참여한다. 각각의 스프린트 계획과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계획 자체를 상위 수준에 있고 상세히 두 단계로 나눠서 가져간다는 거. 자 그럼 좀 더 이제 전통적인 개발과 애자일 개발을 좀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변경을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발팀들이 변경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근데 또 비즈니스 하는 입장, 고객이나 이런 팀들에게는 변경을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반영돼야지 또 이게 커스터머 밸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애자일에서 이제 싸우지 말고 중간중간에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 대신 자 우선순위 아직 먼저 비우자 이거죠. 다음 포인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공원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법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나 무거운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문서화 작업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문서만 다 시간 가가고 테스트할 시간은 거의 없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불필요한 산출물은 최소화되죠. 개발팀과 고객한테 아무 의미 없는 산출물은 다 빼자. 그리고 제품, 프로덕트의 품질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게 애자일이 가져가 개발 처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관리 형태는 리더 중심으로 뭔가 명령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더와 팀원들 간에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져요. 물론 이제 모든 조직이 딱 이렇진 않지만은 보통 리더와 팀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팀원들과 팀원들 간에는 그다지 업무적인 협력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또 누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리더한테 지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꼭 리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버틀넥도 걸리고 팀원들도 자발성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 소수의 의견들,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팀원들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우리가 개발 방식인데 애자일에서는 자, 실제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팀원들이다, 그죠? 개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참여도 못하고,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자율성이나 어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사실 이제 협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개발에서는 협력이 안 하는 건데 우리도 협력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 개발 환경에서 협력은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하면 일단 내 일을 지금 빌려요. 그러면 내가 내 일을 빌리고 저 친구를 도와주면은 내가 평가를 받게 받아. 그러니까 내가 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 일을 빌어가는 한계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짧게는 도와줄 수 있어도 내 일을 빌어가면서 저 사람을 내 일처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자일 개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팀이 있다 그러면 팀에서 일은 우리 팀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전 내가 저 친구 일을 도와줬을 적에 내 일이 밀려야 되는 상관없어요. 그 일은 팀 책임이기 때문에 팀에서 누군가 빨리 하면 또 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줬을 적에 3일 걸릴 걸 이틀 한다. 그럼 도와줍니다. 그게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전체의 토탈 분수가 떨어집니다. 줍니다. 그게 이제 진정으로 협력으로 인한 신앙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정형화된 이제 방법론 표준 프로세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이런 표준 프로세스나 정형화된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이거에 대한 준수를 많이 개발팀에서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제 표준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준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팀의, 그러니까 조직의 평균 어떤 엔지니어링 레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나 주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표준 프로세스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니어 레벨은 그 표준 프로세스를 따라 사는 건 오히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을 발전을 못 시키는 거죠. 그걸 준수만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물론 이런 표준 프로세스도 중요한데 그걸 참조해서 우리 팀만의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데 애자일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개선을 해요. 팀이 스스로 회고라는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팀원들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해나가는 게 애자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짤막하게 제가 이제 애자일 개발을 설명드리고요. 정말 애자일 방법론에 애자일 메소드, 애자일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DSTM, 스크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이제 비즈니스 방법론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 개발 방식과 달리 최소 요건의 제품을 먼저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보는 거죠. 뭔가 완벽하게 내놓으면 사실 안 팔리면 별로 밸류 없어서 시간만 안 보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요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업그레이드.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앱 개발 쪽인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이런 걸 씁니다. GE 같은 경우도 린스타트업을 사용합니다. 그 전통적인 기업도 신제품 개발할 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면 너무 늦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 요건을 만들어서 보고 또 피드백 받고 이렇게 자주 인터넷이나 돌려서 개발하는 것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애자일의 주요 원리를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팀의 자기주도적인 업무 수행.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애자일에서 이제 셀프 오버나이즈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원리에 보면은 그 애자일 선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1번째 프린서플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훌륭한 제품, 훌륭한 아키텍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자기조직한 팀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 복잡계 과에서 창의성이라는 게 자기조직화된 팀에서 나온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정설입니다.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이런 팀을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주기적인 회고. 이 회고라는 게 이제 그 팀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번 달에 좀 약간 좀 비효율적인 활동이 뭐가 없었는지, 템플, 산출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우리 다 이걸 좀 개선하자.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 개선해서 좀 효율적으로 일하자. 이런 어떤 회고 활동이 회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가 이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애자일 개발에서는 업무 진행 현황을 모든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포스트잇을 갖고서 이렇게 팀마다 붙여놓습니다. 그 팀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딱 붙여놓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다 툴에도 들어가 있죠. 툴에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벽면에다 붙여놓으면은 우리 팀에서 뭐 하는지를 한눈에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진행상의 강의, 그런 것들이 이제 애자일에서 가져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일 주요 프랙티스를 보면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어느 설명을 드렸지만은, 플래닝 부분에서는 이제 릴리즈 계획이라고 전체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은 아까 하나의 단일 스프린트에서 하는 상세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도그 우선순위 미팅인데요. 요 우선순위 미팅은 그 요구사항의 변경이 발생되잖아요. 리뷰한 다음에 뭔가 변경이 발생되면, 야, 그럼 이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음번에 바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안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미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제 스탠드업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업무를 조율하는 거예요. 너 어제 뭐 했어? 나 오늘 뭐 했어? 서로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해줘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은 협력을 굉장히 촉진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나 어제 이런 일 하는데 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건 누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팀원 중에서 그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제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같이 좀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의 전체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 회복, 이제 말씀드렸고요. 리뷰는 아까 얘기한 팀원, 그 이해원 계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개발한 게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고객한테. 그러면 이제 뭐 의견을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팀간 업무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요건 이제 스크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팀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팀과 팀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일리 스탠드 미팅은 팀 내에 서로 업무를 조율하고 협력합니다. 그러면 이 팀간 업무 미팅은 팀과 팀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그런 미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 미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팀과 팀 간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들이 팀 내 이슈들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팀과 팀 간의 이슈들은 이게 자꾸 팬딩되거나 여러 가지 위해서 자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미팅을 활동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해결하는 이제 예전에서 가져가는 주요 프랙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보면은 예전에서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많이 이제 하고 계시는 지속적 통합, Continuous Integration.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주도 개발. 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애자일 개발에서 또 특징이 뭐냐면 테스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테스터가 우리가 보통 이제 구현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데 그런 단계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애자일 개발에서는 테스터가 앞단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그 프로그램한테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테스트 케이스를 보고서 그거를 일단 통과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는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는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자동화, 우리가 단위 테스트 자동화라든지 컴포넌트 테스트 자동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자동화나 테스트 주도 개발은 결함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변화, 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테스트잖아요. 제가. 그리고 특히 프로젝트 후반부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그 테스트 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화를 가지고 있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에서의 세 가지 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롤은 크게 이제 제품 책임자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 고객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프로젝트 리더라고 해서 이제 이 스크럼에서는 이걸 스크럼 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발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아까 말씀드렸고 애자일 개발 관리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통제하는 권위적인 리더가 아니라 팀을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축구팀에서 코치들이 있는데 그런 코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발팀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타부서. 이런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은 사실 뒤에 말씀드린 개발팀. 이 개발팀과 제품자, 사용자 사이의 업무 조율.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고 전체 프로젝트 프로세스들, 개발 프로세스의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팀이 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개발팀은 제품 개발의 자율성과 책임감. 그러니까 제품 책임자가 고객이 어떤 기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건다 이런 개발팀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리더가 일일이 이렇게 가입 간섭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도움을 원하면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간섭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팀이 스스로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립을 이번 스프린트에서 이번 달에서 10개의 기능을 딜리버리 했다고 우리가 개발팀이 10개에 대해서 뭐 다 못한다고 9개는 개런티하고 10개는 뭐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사실 개런티하기가 참 어려워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사실 애자일 개발하면 고객한테는 딱 이래 우리가 고객이 10개를 원한다면 이번 스프린트
그래서 10개로만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8개는 확실하게 하는데 2개는 사실 우리가 불확실성 때문에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제시해줘야 돼요. 그걸 무조건 10개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속성을 우리가 엔지니어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주가 있고 이제 그 건축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건축주예요. 집 짓는 사람 보잖아요. 건축회사가 알려준 대로 따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소프트 개발 엔지니어가 고객을 잘 리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너무 데피니션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에서 따라줄 필요가 없는 거죠. 소프트 개발의 속성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설명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 전체 릴리즈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고객 및 프로젝트가 생기면 전체에 대한 계획을 하고 스프린트 단위로 그 상세한 계획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계획이 만약에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번 달에 할 게 10개다. 그 10개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기술 태스크들을 꼽습니다. 꼽고 요거에 대해서 그 팀이 이제 공동 책임,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을 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뷰 하고 회고를 합니다. 요거 정도에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자, 요거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요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죠.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어떤 상황판 앞에서 서로간의 업무를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나왔지만 동료들 간의 어떤 협력, 건설적인 지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이 프랙티스가 그런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서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스프린트 리뷰. 자, 이 스프린트 리뷰는 아까 이해가 되는데 이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스프린트 리뷰 시에 이제 경영진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경영진이라든지 보이는데 근데 이 중에서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에자일에서는 아까 그 뺑돌 우선순위 미팅이라는 게 있어서 그 미팅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치를 따집니다. 과연 이 비즈니스 밸류가 있나? 밸류가 있는 거를 따져서 무조건 뭐 상위 관리자가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걸러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기능이 밸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아집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통원하다 보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적인 프로세스 계산. 이런 게 이제 회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애자일 프랙티스들이 사실은 이제 몰입이라는 활동을 굉장히 촉진하는데 자, 몰입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설명드리면 이 몰입의 대가가 있습니다. 몰입의 대가가 미하이 칙센 미하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몰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고의 즐거움의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가량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게 이분이 얘기하는 몰입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몰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 미하이 교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확한 목표, 자율성, 피드백, 균형.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애자일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제가 아까 프랙티스하고 잠깐 접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확한 목표는 스프린트 계획입니다. 스프린트 계획에서 팀원들이 이 기능이 정말 비즈니스 밸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서로 따집니다. 따지고서, 그래서, 밸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팀원이 다 인식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가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율성. 팀이 개발에 대한 자율성이죠. 자율성을 가지고.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여기 스프린트 리뷰 때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팀 잘하는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과제와 역량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팀의 현재 역량이 이 정도인데 너무 많은 과제가 들어가면 팀이 몰입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들어가도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정량이 돼야지 이게 몰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미하이 교수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역량과 과제가 있는데 A라는 지점은 역량과 과제가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팀이 시간이 올라가면 역량이 올라갑니다. 근데 과제가 B 상태로 가면은
그 힘이 권태로 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몰입이 안 돼서 그 생산성이나 이런 창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적게 이게 주어지면. 그래서 과제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 과제를 이렇게 올리면은 또 팀이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불안합니다.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이 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잘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트래디셔널과 애자일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그 애자일은 전통적 개발과 다르게 휴먼 드리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부분 프랙티스가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협력 이런 것들이 강조된 프랙티스입니다. 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스프린트 계획,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상위 수준 계획과 상세 계획, 두 단계로 나눠서 수립하는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형태는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업무 계획을 수행합니다. 물론 책임은 이제 관리자와 팀원들이 다 공동으로 집니다. 근데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관리자가 사실은 모든 책임을 가져가서 팀원들은 조금 약하고요. 근데 애자일에서는 오히려 개발팀이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더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형태는 이제 이런 분석 설계 구현, 이 워터폴 형태가 아니라 이 공정 순수한 상관없이 실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뭐 컨커런트 하게 되고 거꾸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팀 관리는 명령과 통제라기보다는 코칭이나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은 팀원들이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SNS 가끔 이제 포스트잇을 사용하고 이런 거는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팀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걸 일을 수행하겠군요. 자, 그 다음에 팀의 형태는 이게 펑셔널 팀이 아니라 이 펑셔널 팀이 되면 분업화되고 역할이 한정돼서 나중에 이제 혹시 책임 문제가 되면은 디자인이 잘못됐다, 테스트가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어떤 그 상대 탓을 하게 되는데 애자일에서는 그게 아니라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구성해서 야 결함이 나오면 팀 전체 책임이야. 그리고 제품이 안 팔려 팀 전체 책임이야. 누구 하나가 이제 탓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인재상은 T자형인데 자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좀 그 팀에서 필요한 스킬을 좀 두루한 필요한 도와주신. 그 다음에 1인 다역. 필요하면 아까 제가 축구팀이라고 했죠. 내가 수비수인데 공격실에 공격이 가다면서 골을 넣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수비팀은 나 공격수니까 나 수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팀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 관리자 평가보다는 단연 평가, 특히 동료 평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팀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상위 관리자 평가만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면은 상위관리자 평가는 단점이 상위관리자 시킨 것만 합니다. 그걸 보는 데서 이거. 그래서 여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자 없을 때는 아주 슬슬하고 울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평가 체계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에 대해서는 이런 단면 평가, 그 다음에 상대 평가보다 절대 평가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속도는 비즈니스 밸류가 더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계획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이상으로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시면 애자일 뭐 이런 프랙티스를 창의성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조명을 해드렸는데 궁금하시겠어요? 아, 예전에 프로토타입하고요. 그 프로토타입은 이제 앞단에 분석하고 할 때 프로토타입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애자일 개발은 앞단에 프로토타입을 하면서 계속 그런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거죠. 프로토타입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토타입 형태로 계속 그 프로토타입은 아니고 이제 제품 자체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눠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구현이 끝났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는 계속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들이 일정 부분만 보이잖아요. 해결되는 부분들.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프로토도 해결되는 비슷합니다.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필드백하고
이런 건데 전체 제품을 아예 그렇게 나눠서 하나 프로토타입 일정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뭐 개념만 약간 보여주는 게 훨씬 고객하고 해결 가치가 되니까 그런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최근에 앱 개발하는 거는 거의 이제 리스타트업 형태로 뭐 예를 들어 카카오 나오면 카카오 기능이 뭐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일단 카카오가 뭐 제가 알고 있는 불과 한 대여섯 명이 개발해서 일단 시장에 내놨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나중에 게임 플랫폼으로까지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애자일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을 때도 잘 되는데 제가 또 빠지면 또 잘 원래대로 돌아가는 팀을 이제 입학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구성 요소 구성 방법이 좀 챙겨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몰입의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팀들은 스프린트 계획 리뷰는 가끔 하는데 계획을 안 하고 어떤 팀은 또 리뷰 계획은 하는데 리뷰를 안 하는 팀도 있어요. 이러면 이 팀 팀원들이 몰입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좀 폐업을 하는 거죠.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이 데일리 스탠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3일째로 됐을 적에 팀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뷰도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뷰 때 사실 팀원들이 뭔가 인정을 받고 아까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팀원들이 인정을 받고 뭔가 긍정적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리뷰 때 그냥 저기 시그널이나 듣고 뭐 찜도 한 번 이렇게 듣게 되면은 이게 팀원들이 창의성이 막 나오려고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험을 다 제가 경험했는데 어떤 팀은 리뷰가 잘 된 팀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진짜 창의적인 겁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직급에 상관없이 되는데 어떤 팀은 이제 리뷰가 굉장히 안 되는 팀들은 리뷰 하고 싶지 않죠. 리뷰 하고 싶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 수동적이 되고 도대체 뭘 개발하는 거냐 왜냐면 자꾸 이제 기대치가 이해관계자가 틀려지니까 고객들도 그런 팀들을 잘 잘 선순환이 되는 필요하죠. 이게 생활기입을 하러 네. 어떤 조직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얼른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대리자를 보고서 부분을 느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성원들의 어떤 특성 뭐 사실 이제 딱 보고서 알면은 뭐 제가 점쟁이 그거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딱 들어가서 제 팀의 일단 얼굴 분위기를 봅니다. 사실 잘 되냐 팀은 잘 되는 팀들 얼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창의성 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팀원들이 즐거워야지 창의성이 올라가는 게 50%가 없다는 게 우리 리서치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 올리고 뭐 이렇게 창의적인 대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팀원들 즐겁게 해줘라요. 경영자가 즐거운 분위기를 일할 수 있게끔 뭐 매달 즐거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돌아보는 느낌으로 좀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 창의성을 내라고 그 외재적 동기를 자꾸 강요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재적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재적 동기는 그런 경력 기준 개발 프로세스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제품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창의성을 이제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울러서 생산성이나 품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애자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어떤 식으로든 나오죠.
근데 이 애자일은 창의성과 생산성 품질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일 도입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한, 조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가 이제 첫째입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애자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제품 개발. 그 다음에 생산성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자일을 활용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생산성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협력을 하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힘들거든요, 애자일은. 그렇게 되면 시너지가 납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이 3일 걸릴 걸 도와주면서 이틀에 끝나면 서로가 그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토탈 생산성이 훨씬 더 세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거나 일반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생산성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도 마찬가지고요. 품질도 사실 애자일에서는 테스팅이 우리가 개발이 끝나고서 사실 같다. 구현이 끝나고서 또 테스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애자일에서는 테스터가 앞단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 그 테스트 주로 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테스터가 앞단에서 어떤 방향, 코딩의 방향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고 결함을 마지막에 예방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품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을 말하면.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도도 고객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객들이 사실은 그 잘 참여 안 하잖아요. 바쁘다고 핑계로 현업이나. 근데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할 적에 내가 집주인이야. 근데 건축회사를 맡겨놓고 야 바쁘니까 내가 처음에 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오면은 내가 원하는 집 나와 있나? 우리가 건축학만 비교해도 딱 안 나와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소프트 개발 같은 조금 참여해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냐. 근데 애자일은 깊이 참여하라 이거죠. 깊이 참여해서 제작업도 줄이고 훨씬 더 우리 같이 고민하겠다 이거죠. 계속 저희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이 고민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팀도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자, 애자일 도입 시 이제 고려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조직 내에서나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때 요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애자일 개발의 추구하는 게 뭐고 요거에 대한 이해, 목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정도의 어떤 세미나 정도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지 원활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사,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장애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애자일 프로젝트 리더가 양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기존의 프로젝트 리더, 관리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게 트랜지션이 잘 안 돼서 기존의 대부분 관리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그 명령과 통제의 중심의 그런 리더십 관리 스타일을 가져가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깊숙이 관여. 왜냐면 본인들이 그 개발팀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깊이 관여해요. 근데 애자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서번트 리더십, 팀을 봉사하고 팀을 지원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발팀에 그런 관여를 좀 안 해야 돼요. 물론 도움을 하면 도와주고 주지만 세세하게 관여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어떤 분은 뭐 1년 내내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안 바뀌는 분도 계 그런 거는 또 특히 이제 군대에서 오래 복무하신 분들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또 필요해요. 또 수평적 문화. 그래서 직원들 신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 일하는 것 같고 평가하는 거예요. 제일 일찍 가는데 일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면 이제 애자일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애자일 개발은 팀원들이 계속 그런 회복,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더 집중있게 합니다. 훨씬 더 노는 시간이 없어져요. 낮 시간에. 대부분요. 그래서 애자일 할 때 제가 많이 듣는 게 과도하게 업무를 주지도 않지만 놀게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개연성 이제 개선을 해나갔는데 거기다 약까지 하면 동기부여가 없죠. 어차피 늦게까지 할 건데 뭘 내가 열심히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게 역효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람도 개인적으로 흥적으로 이럴 때가 있고, 팀도 마찬가지. 어떤 팀이 흥적이고, 어떤 팀이 비웃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한번 전자가 하죠. 전자가 저걸 하고서 제가 한번 전자는 이제 이런 강의가 생긴다나, 코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기는 처음에 유연출퇴근제에서 자율출퇴근을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팀원들이 만족했네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저거 했다고 해서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조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어떤 사람 밤늦게 와서 일하는 거예요. 자율출퇴근이니까 일주일에 40시간 하면 되잖아요. 그 팀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밤낮이 안 되죠. 이런 팀원들이 이제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죠. 우리가 일주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일할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 사이에 이렇게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 개발에 대한 교육,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에 대한 단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애자일 얼라이언스도 있고 스크럼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스크럼 얼라이언스도 굉장히 큰 이 애자일 방법의 단체입니다. 여기서 스크럼이 이런 스크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럼은 프랙티스의 집합 이상이다. 이거는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이고 인파운드 권한이 그 다음에 자기조직 관리팀 지속적인 계속 이런 문화를 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일을 도입한 패턴을 보면요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상향식. 보통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그 애자일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돼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조직 내에 확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애자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애자일이다. 아니면 애자일 관리 도구를 쓰면 애자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철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좀 단순하게 좀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이나 코칭이 이런 것들이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팀원들 중에서 반발을 풀면 안 돼요, 의외로. 왜냐면, 애자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발, 그 다음에 경영진의 부관심. 자, 알아서 해봐. 또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향식, 탑다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애자일은 이제 보통 그 하향식으로는 잘 안 했죠. 근데 이제 과거에 뭐 CMMI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SPD나 뭐 그런 품질 인증 모델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보통 탑다운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경영진이 중심이 돼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또 이럴 때 또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역량 있는 프로젝트 리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리더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팀 서포트하는 코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여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늬만 나 스크럼 마스터야. 난 뭐 나 애자일이다 이렇게 문의만 바뀌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밀어붙이기 전에 안 된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반말. 그리고 경영진 어느 순간 그 잊어버리고 스톱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확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거는 절충형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지원하에 애자일을 도입하되 지원이 필요한 건 아까 얘기한 교육이라든지 마인드 전체 구성원들이 필요한 뭐 컨설팅이나 교육으로 코칭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에 관심 있는 팀부터.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물에 젖는다 표현을 하는데 젖는 것처럼 스며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확산하는 거를 가장 바람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로벌 기업들도 이게 뭐 짧게 되는 게 아니라 한 3년, 5년만 걸립니다. 이게 내에서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적용할 적에는 일단 먼저 그 초기에 어떤 상태, 전반적인 어떤 세미나나 워크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서 우리 팀에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럿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일럿에서 아 이게 괜찮네? 효과가 있다. 그럼 좀 확산하자. 그때 이제 좀 확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팀 정도, 두세 팀 정도를 파일럿을 해서 확산하시는 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팀, 그러니까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축구팀이라고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그 개발팀장, 팀장 같은 분들은 기술 전반에 대한 방향, 전략,
그다음 팀원 체험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감독이죠 축구의 감독 역할을 하는 거고 선수들이나 이 팀원들 그 개발자들이죠 그 사람이 선수들입니다 그 팀이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뭐 아홉 명일 수도 있고 다섯 명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존재합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하나의 팀만 맡을 수도 있고 두 개 팀 맡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리더 이 기술 리더는 테크 리더입니다 그 팀에서 그 아키텍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기술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근데 이 개발팀 내에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기술 리더라고 해서 내가 널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물론 이 테크니컬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 이제 그 팀원들이 하지만은 막 지시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나 애자일에서 관여하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 리더가 그걸 좀 조정을 하죠 합리적인 의견이 결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조직에서는 좀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리더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발을 같이 해요 사실 안 하는 그 리더도 계신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사실은 프로젝트 리더라기보다는 테크 리더라 사실 기술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기술 중심으로 이 팀으로 들어가서 테크니컬 리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젝트 리더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직들이 그냥 이분한테 기술 리더 보고 야 그냥 프로젝트 리더 같이 해 이렇게 하는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자일에 들어오면서 좀 테크 리더를 분리 테크 리더와 프로젝트 리더를 분리시키는 스크럼 마스터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왜 스크럼 마스터냐면은 저기 기존의 그 관리자나 이런 거 틀리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뭐 스크럼 마스터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리더라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근데 이분은 이제 프로젝트 스킬 특히 대인관계 스킬 왜냐면 팀원들 간의 어떤 조정,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도 조정해주고 아까 얘기한 팀원들의 격려 격려해주고 뭔가 그 팀원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이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의 어떤 그 심리상태, 팀원들의 심리상태 잘 보면서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PL, 프로젝트 리더 근데 기존의 테크 리더 분들은 왜냐면 개발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그런 만약에 대부분의 이제 아마 중소규모의 팀들은 이 PL 역할 하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이 테크 리더가 그냥 프로젝트 관리 같이 하는데 사실은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정 관리만 하면 일정 관리만. 그걸 분리해 주시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자일에서 하는 프로젝트 리더는 애자일 프로젝트 리더는 팀을 어떻게 창의성이고 프로세스 어떻게 개선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팀원들이 어떤 즐겁게 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전사품질의 조직에 또 변화가 있는데 전사품질 조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PMO, QA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별로 개발팀이 좋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면 감시, 통제 이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애자일로 들어오면 이런 역할들이 아예 없어져요. 이분들이 애자일 PMO 아니면 애자일 오피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그런 스킬 기반하에서 애자일 지식을 더 벗어 결국 애자일이라는 기존에 하시던 기존도 잘하고 계셨죠 사실 뭐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잘하고 계신데 거기다 더 좀 더 창의적이고 더 좀 더 생산적이고 이런 거를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유지보수 조직 같은 경우도 애자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조직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제가 예를 들면요 유지보수의 현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발팀들이 있으면은 현업에 이제 보통 이제 팀별로 부서별로 아니면 상품별로 이렇게 개발팀이 구성이 되는데 현업이 이렇게 그 요구를 합니다. 근데 현업은 이제 이 서비스 요청을 서비스 리퀘스트를 누가 할지 모르죠. 근데 실제 개발팀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업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요청에 대한 그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리드 타임,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거, 타임이 들쭉날쭉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딜리버리 타임도 늦어지고 현업은 야, 내가 서비스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
그 구조는 생각을 잘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개발팀은 이제 누구는 이제 이미 그때나 했나요? 누구는 또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애자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역할을 가능한 허브입니다. 허브이고 이렇게 그 서비스 요청을 이렇게 보드에 올려놨습니다. 보드. 보드에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보드에 올렸는데 우선순위가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해놓고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맨이 올라가는 거죠. 뭐 한 20개 정도를 딱 걸어놓고 개발팀은 딱 두 개 정도를 둡니다. 딱 자기가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요 일을 끝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갖고 놓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래서 팀원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발 유지부스 중에서도 그 팀장이 개발팀한테 너 보통은 이제 시키잖아.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네가 맡은 역할이 이거니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할당 하는데 애자일에서는 개발팀들이 그 자기 일이 빠지면은 여기서 하나 빠지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걸 가져옵니다. 자발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로 움직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조직화됐을 적에 훨씬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생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티자형 인재를 얘기했잖아요. 좀 내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물론 다른 쪽 도메인이나 스킬을 완전히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서비스 요청 중에서 우리가 간단한 게 있고 아주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원래 스킬 가진 사람이 하겠지만 간단한 것은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팀 공동 책임과 상호 협력과 학습하는 조직,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해서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적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델을 불러놓고, 야, 지금 이제 결함장애 서비스 요청이 뭐냐, 그 다음에 개선 요건이 뭐냐, 운영 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게 빨리 이제 종료될 수 있게끔 팀원들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요청에 대한 평균 리드타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 요청에 대한 일정 준수율, 그 다음에 뭐 벨로시티, 아니면 흐름 효율, 그 다음에 팀 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부스에서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지부스 지표가 좀, 그 다음에 결합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경험한 유지부스가 오히려 애자일을 접근했을 적에 정량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특히 왜냐면 유지부스에서는 이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특히 결함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접근했을 적에 결함이 줄어든다. 성과가 올라간 거예요. 평균 딜리버리 타임이 짧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부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애자일 적용 시 나타나는 시행 착오들이 있어요. 이걸 막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20-30%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이 좀 애자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업무를 얻고 상황하는 게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에 대해서 확신 부족한 실질적으로 애자일 중에 1분만 되거나 그 다음에 리더의 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내부나 외부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코치에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이제 다 전달해 드린 내용을 찾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끝나고서 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경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